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제 쇼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DJI FPV 컨트롤러가 드디어 왔다는 걸 아시겠죠? 지금 초기 세팅인 이 스로틀 세팅은 마쳤고요. 제가 드디어 이 아바타를 FPV 컨트롤러로 날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FPV 드론을 연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첫 번째는 실제 드론을 가지고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트오프라는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해봤고요. 지금 처음이긴 한데 연습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오래 날렸으니까 잘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녹화 켜고 시작할게요. 이 지금 조종기 케이블이 짧아서 제가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데, 밑밥 가는 건 아니고요. 자세가 불편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자, 스트로 베일 해보겠습니다. 드론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하면 되나? 네. 한번 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소리 켜야 돼, 소리. 네, 떴어.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돌아서. 통과 못했어요. 왜 기울어. 장난이. 쇼? 근데 왜 죽지도 않고 막 계속 나는 건가? 잠깐만. 뭐지? 가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도전. 통과. 근데 쉽지가 않네. 다시 도전. 오호. 뭐야? 돌아서 통과. 들어가. 다이브는 페이크다. 못 지나갔어요. 이거 어렵네. 이게 자꾸 못 지나가네. 벌써 한 바퀴를 돌았네. 이거 잘하는 분들 막 1분대로 끊는 거 아니야? 끊던데 아닌가? 또 못 지나갔어. 이거 안 이쁘게 돼. 제가 옛날에 같이 이제 하던 분이 FPV를 하면서 이 후프를 알려줬거든요. 예쁘게 돌아서 스로틀 살리기! 실패.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꼬라박아야지만 다시 되는 건가? 돌아. 도는 게 너무 어렵는데요? 이렇게 치면서 이건가? 다시 한번 보자. 이거는 요 축이고, 이게 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올라가고 앞으로 가고. 뭐야? 이렇게 치면서 같이 약간 쳐주는 건가? 어렵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도전. 뭔가.
아, 뭐 우당탕탕. 아씨, 다시. 돌아라. 아이.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레이싱이 약간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프리스타일이 있었거든요. 프리스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스타일. 프리 플라이트가 있고 프리스타일이 있는데 프리 플라이트가 낫겠지? 맵이 오오 아레나 아레나 좋네 아레나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시안 푸드? 자, 왠지 이번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 플라이트니까 뭐. 오. 뭐야? 아, 뭐. 고도 제한이 있어요. 비행 허가를. 오, 뭐야? 잘못 들어왔다. 비행 허가를 안 받은 건가? 여기가 더 어려워. 약간 이거 따라서 이렇게 돌면은, 아이. 다시. 자, 이번엔 그냥 오래 떠 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 떠 있는 걸로. 오, 뭐야. 아, 이게 좀 살살 가고 싶은데, 살살이 없네. 안 돼. 살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밖에 못 가나?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에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비스듬히. 살려. 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괴감이 드네요. 아까 여기 뭐 들어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 오씨. 아,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엄청 어려운데? 뭐야? 다시 해줘. 아이고. 리셋? 단축키를 찾았습니다. R 버튼이 리셋 버튼이에요. 아, 저기 못 들어가고 있어. 반대쪽으로 간다. 이렇게 된 이상 반대쪽으로 간다. 안 돼! 들어왔다. 천천히.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좀만 천천히 갈수 없나? 천천히 가고 싶어. 오. 난리 났다. 아. 약간 제 드론 인생이 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있어요. 아, 애초에 여기부터. 오, 너무 빠른데? 잠시 유튜브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미TV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있었어요. 방법이 있네요. 프리플라이. 다시 해볼게요, 그거. 여기 드론을, 뭐더라? 이건가? 무슨 6이었어. 이거였던 것 같아. 탑스피드 75km, 이거야, 이거. 이걸로 고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치각을 낮추는 거야. 15도. 카메라 각을 15도로 하시더라고. 뭐야. 크루 똑같은데?
이렇게, 아, 그러네. 얘가 좀 더, 근데, 잠깐만. 어려운데요? 이게 카메라가 보인, 막, 프로펠러가 보이네, 프로펠러가. 안에 확실히 느려졌다. 근데, 확실히 느려진 건 맞는데, 약간 안습, 다시. 뭐야. 분명히 이거였는데. 이렇게 돌고, 확실히 느려지긴 했는데, 맵을 좀 바꿀게요, 맵. 아니야. 아, 이거 못 들어갔다. 여기 또 있어. 이거 뭐야? 그냥 스로틀을 껐다 켰다 하면서 돌고 있어서 이렇게 안 돌던데 막안 멈추고 막 하시던데 다들. 오, 오씨, 못 돌았어요. 근데 됐고. 오. 지금 30도인데, 저는 지금 15도보다 30도로 해놓은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르겠어. 아까 처음에 했던 드론이랑 이 드론이랑 그 속도 차이가, 아이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똑같은 30도라 해도 속도가 느린 거죠. 그 30도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 얘가 좀더 쉬운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우, 난리 났어. 근데, 야우, 얘도 어렵네. 이걸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돈다는 게, 오, 우후. 통과, 성공. 스로틀은 일정하게 주면서 요우랑 롤 가지고 돌아야 될것 같은데 저는 계속 스로틀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돌아서 뭔가 이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 근데 아 예전에 같이 드론 하던 분들이 다 FPV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같이 시작했으면은 저도 굉장히 좀 초창기 멤버가 됐을 텐데, 그게 2016년쯤 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막 끝까지 센서 드론을 고집한다고, 비밥을 연구하고, 막, 매빅 나와서 매빅 사고 막 이랬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그때 뭐라도 했으면은, 지금쯤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FPV를 했든, 뭔가 촬영에 올인을 했든 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아이고, 안 해. 아, 일단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꺾어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자, 일단 찍는 건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오늘 이 FPV 조종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날려왔던 거랑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떠 있고 뭐 이런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얘가 오면 당장 이 아바타를 들고 나가서 이제 앱 모드를 바로 날리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좀 높은 고도에서나 좀 안전한 코스로는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나무가 많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제 앱 모드 비행을 하는 게 당장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많이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좀더 연습을 하고 이제 아크로 모드, 앱 모드를 가지고 실제 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먼저 FPV에 입문하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강습, 가르침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